네. 네. 저 고덕구 프로 저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죠? 노. 아니요? 위스턴 칼리지. 그러니까 위스턴 칼리지 신청하신 분들. 아, 그 100%죠, 100%. 네, 네, 네. 100%죠, 100%. 알겠습니다. 영화 티켓은 한 200분 정도 하던 200분들이고 저 콘서트는 80분들이는데 그건 이제 신청한 분들에서 뽑기 때문에 네네네. 확률은 굉장히 높죠. 다음 달에는 뭐 또 하여튼 먹는 걸 또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매월 드리니까. 네, 신청하신 분들 버티지 마시고 네. 아직 못 하신 분들 빨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자 내보려고 우리도 플랫폼 그래서 돈 벌 생각을 하지 말고 계속. 네, 계속 퍼드리겠습니다. 삼태기로 퍼드립니다. 네. 예전에 그 강병철과 삼태기라고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세 분이었죠. 행운을 드립니다. 자, 노래합시다. 네. 영어로. 우리 푸니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불금. 네. 좋은 금요일입니다. 예. 불금. 불금. 미국에서 뭐라 해요? 불금. 불금 그냥 TGIF이라고 하는데요. 아. Thank God it's Friday. 아. 미국도 금요일 좋아하죠? 망했죠. 좋아하죠. 망했어. 망했어. 네. 뭐가 망해요? TGI. 아, 우리나라 아. 식당. 레스토랑. 미국에도 그래, TGI 있어요? 있어요. 근데 거기도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막 미국에 후터스가 좋죠. 후터스도 그럼 후터스 아저씨들 가는데 아니에요? 거기? 맞아요. 여, 아, 형님 조금 거기 막 김부러님 네. 후터스 민망합니다. 아 이렇게 막 저 레미코 운전하고 끝나고 후터스 사실 바비큐 윙이 정말 맛있대요. 네. 네. 바비큐 윙 맛집이랍니다. 막 이렇게 저 서빙하시고 갈 때 이렇게 뒷모습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 아저씨들. 아왜 아, 블루 카라들 괜찮았어요. 우리 가게 매니저. Anyway, 네, Happy Friday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노래로? 네, 오늘은 또 퀴즈 이제 퀴즈죠. 그렇죠. 아 퀴즈. 오늘의 퀴즈부터 퀴즈. 가겠습니다. 1940년대 이 가수가 미국 최초의 아이돌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40년대? 네. 이 꽃미남 아, 가수의 이름은 아 맞춰도 됩니까? 무엇일까요? 한 번에 아, 맞춰도 돼요? 한 번에 맞추셔도 돼요. 아시면 바로 아, 외치시면 됩니다. 먼저 해봐. 저는 알 것 같은데. 누구? 일부러 틀리면 안 되잖아요. 엘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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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습니다. 엘비스. 김프로님은요? 시나트라. 시나트라. 여기서 정답이 있습니다. 프레슬리일까요? 아, 시나트라일까요? 아, 40년대면 엘비스가 나오기 전인가? 당연하지. 아, 아. 김프로님 정답입니다. 네. 아. 아, 근데 시나트라도 그렇게 엄청 잘생겼지. 엄청 꽃미남이었어요. 와 그때 미의 기준으로는 최고였지. 네네 아. 진짜 약간 키 작지 약간 피티 스타일이었지만 그럼. 완전 이탈리안 아메리칸 완전 꽃미남이었어요. 네.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시면 He was such a heartthrob. He was arrested for seduction. 이런 사건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 너무나 꽃미남이어서 heartthrob 이 꽃미남이랑 약간 비슷한 언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단어일 수도 있어요. Heartthrob. Heartthrob. 저 무슨 뜻이에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게 만드는 heartthrob 꽃미남. 약간 아이돌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콩글리시일 수도 있지만 뭐 아이돌은 아, 저런 단어가 약간, 있어요. 네 모범 뭐 롤모델. 사랑받고 성분해. 존경받는 사람이나 뭐 사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heartthrob은 뭐 수많은 여성들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남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heartthrob. 그래서 Frank Sinatra 너무나 heartthrob이어서 arrested. arrested는 이제 체포 됐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바로 유혹, seduction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약간 판이 좋은 여자를 꼬시려고 했는데 또 그와 열의 관계를 맺게 돼서 이 여자의 약간 명성, 그 reputation이 조금 떨어졌대요, 망쳤대요.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결혼한 여자였대요. 그러고 보니까 불륜이 된 거죠. 아 그래서 체포됐어요? 네, 그 당시에는 불륜은 불법. 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혹시 그 우리 제작진은 준비가 되면 그 시네트라의 네. 그때 꽃미남 시절 당시의 사진이 혹시 있으면 한번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화면 보여주세요. 아, 있어요? 아 이미 준비된 게 있으시군요. Of course. 바로 이 체포당하고. 아 진짜? 네. 저 원래 이탈리 계통인가 봐요? 네네네. 이탈리안 아메리칸인데요. 진짜 그렇게 생겼네. 와 근데 진짜 약간 반항적이고.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 그러니까 그런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하 너무 잘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저런 아니요? 스타일이에요? 저런 스타일? 저는 약간 착한 스타일을 좋아하긴 하지만 네. 그냥
보면 그냥 잘생기지 않았나요? 객관적으로 볼 때도 아니, 와, 우리가 생각하는 잘생긴 남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탐 크루즈. 아, 댄디룩. 아, 그건 약간 댄디인가요? 아, 그런 네.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그래요? 와일드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난 브래드 피트. 오, 조금 와일드 쪽이시네요. 브래드 피트. 남자적인. 그러니까 저 스타일이랑은 약간 좀 다르지 않나. 그런데 이제 또 여성분들은 또 저 스타일 브래드 피트가 오히려 저런 스타일에 가깝다. 조금 와일드하긴 해요. 예전에 그 터미네이터에 나왔던 에드워드 폴롱이라고 그분이 약간 좀 저런 약간 반항아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게 약간 조니 뎁이랑 제임스 본드. 아, 조니 뎁. 약간 얄쌍하면서 약간 섹시한 그런 네. 느낌이 드는 와일드한 너무 느끼지 마시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너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Frank Sinatra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America's first teen idol이었대요. 정말 미국 최초의 아이돌이었는데 그 수많은 히트곡 중에 하나가 정말 씁쓸하면서 약간 영감을 주는 노래가 있는데요. 뭐죠? 김프로님의 신청곡입니다. 보여주세요. My way. 아유, 아저씨들 정말 싫어요. 아저씨들 노래방 가서 노래방 가서 마지막에 꼭 저 노래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And I 너무 싫어. 여기서는 하나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어디에 아. 제일 많이 틀까요? 이 노래? 네. 어디서 제일 많이 틀까요? 어디에서? 노래방에서도 꽤 유명하기도 노래방. 하고 인기도 아니면... 많고. 어디서? 어,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왜냐면 조금 가사를 보면 네. 씁쓸하기도 하고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 후회할 것인가 라는 생각하게 만드는 운전면허 학원? 그런 노래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브루의 명곡 Oldies, 팝송, 빠질 수 없는 곡 네? 영국의 장례식장에서도 가장 많이 틀어놓는 곡이에요. 장례식에서 Funeral Song이에요, 진짜. 그래서 탑 10을 보면 1위는 My Way이고요. 뭐 Time to Say Goodbye 2위이고요. 뭐 Somewhere Over the Rainbow 무지개 넘어. 그렇죠, 무지개 넘어도 있고 뭐 Unforgettable, You Raise Me Up 등등이 있는데요. 그중 1위는 1위라고 My Way라고 합니다. 저건 이제 남자분 돌아가셨다.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김프로님이 무조건 오늘은 불러야 됩니다. 근데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아, final curtain. My friends, I'll say it clear. I'll state my case. 저런 것 때문에 장례식 곡이 되나 봐요. 네, 맞아요. 파이널 커튼이 뭐예요? 파이널 커튼 이제 뭐 연극, 옛날에 뭐 영화 같은 거는 없었잖아요. 막장 뭐 이런 건가 그렇죠. 보다. 그래서 이 커튼이 닫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잖아요. 끝내. 그게 파이널 커튼을 연상시키면서 나도 이제 벌써 끝이 다가오네요. 네. 삶의 마지막 장면 다가왔습니다. 친구요, my friends, 확실히 말해줄게. I say it clear.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말해줄게. I've lived a life that's full. 나는 충만한 삶을 살았어. 모든 고속도로를 달려가봤고 I've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근데, but, 이보다 더 중요한 거, much more than this, 내 뜻대로 했어. I did it my way. 가사는 죽이지 않냐? 하시라고 형님. 하세요. Do it. Do it. Do it.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게 있는데 약간 후회 같은 거 있으신가요? 후회? 네. 인생을 살다 보면서 좀 일찍 저는 투자하지 않은 걸 약간 후회합니다. 아, 그래요? 투자를 좀 일찍 시작했어요. Financial 후회? 나는 크게 후회는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뭐 몇 개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네네. 막 내가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안 했었어야 됐는데. 네? 안 했었어야 됐는데 또는 했었어야 됐는데 뭐가 제일 안 했어야 억울한가요? 뭐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어허. 솔직히. 좋습니다. 정프로 뭐. 저요? 어. 저는 좀 더 일찍 아내를 만날 걸 하는 거. 어울리는 거 합시다. 아니 결혼 조금 더 일찍 할 걸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죠. 나 하나 있다. 네네 김프로님. 아이를 하나 좀 더 낳자. 그런 생각. 우리
딸이 들으면 좀 섭섭할까? 아니죠. 왜 같이 더 있으면. 아니, 같이 지내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너무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Right. 늦둥이 가능? 늦둥이 가능 고고! 지금은 금요일 밤에 와우 저녁 불금 가겠습니다. 네. 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응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응원했다도 그쪽으로. 알겠어. 이제 장례식에서도 네네. 많이 틀어놓는 노래이긴 하지만 네. 사실 희한하게 이상하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약간 curse 저주가 있나 봐요. 실제로 2002년에서 2012년 사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분들이 죽었대요. 그래서 My Way Killings이라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노래 안 불러.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노래 안 하는 걸로. 음치여서 죽인 사람들도 있고 이제 노래방에서 부르는데 아, 살인사건이 났다고요? 너무나 음치여서 죽인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가사가 조금 이기적이잖아요. My Way 내 뜻대로 했어 라고 하면서 싸움이 뭐 다툼 일어나서 죽이도 그랬대요. Anyways 그러면서 한번 불러보려고 그 한번. 저주를 네. 자 그러면 푸니타님이 푸니타님의 완창으로 한번 하면서 네. 우리가 네. 약간 그 코러스를 넣는 걸로 김포님이 같이 해주셔야죠. 아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네. 30분에 마무리를 해야 돼서 아하. 그렇죠? 네. 네. 자, 하여튼 김포님이 같이 좀 불러주세요. 그 같이 부를게요. 네네. 근데 노래를 워낙 잘하시니까 푸니타님이 봄다다 봄다다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s, I'll say i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ve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더 갈까요?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you knew when I bit off more than I could chew. Bu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doubt, I ate it up and spit it out. I faced it all and I stood tall. 다 같이요. And did it my way. 이게 남자들의 약해. 남자들의 약해요. 아 근데 대체로 가사는 굉장히 쉽다. 쉽긴 해요. 그래도 약간 감동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게 돼요. 네. 자 오늘로서 부장님 이상 사장님 회장님은 이 노래를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옆에 사람도 생각하셔야죠. 자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푸니타님과 네. 좀 짧게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아 근데 진짜 푸니타님 네. 성격 너무 좋으시다. 매력이다. 아 남자친구가 있으시더라고. 아닌가? 네가 왜 그런 얘기라니? 아니 이제 우리 팬분들이 많이 또 네. 함께해 주신 우리 푸니타님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분이 오면 취장 얘기 듣고 싶어서 또 신부함께서 요즘에 탑3 안에 인기를 또 누리고 계십니다.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너무나 큰 기회가 옵니다. 아니 1500에서도 주식을 안 샀는데 1800, 1700에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라고 보고 페드가 첫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될 겁니다. 페드는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